안녕하세요, 주브리더입니다. 오늘은 울타리 없는 동물원으로 유명한 싱가폴 동물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동물은 피그미 하마입니다. 자연에서는 약 3,000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약 1.5m 정도 크기에 180kg쯤 나가는 하마치고는 앙증맞은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낭만과 귀여움도 잠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식사 중이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아, 뭐야, 똥 싸네. 오.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그래도 초식이니까.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 떼가 방금 이를 본 하마에게 모여듭니다. 설마? 아니겠죠? 아닐 거야? 아마 이 물고기 이름은 비데피쉬일 거예요. 근래 본 가장 극한 직업입니다. 트램을 타고 찝찝한 기분을 날려보내기로 합니다. 싱가포르 동물원은 철창 없는 동물원으로 불리는데요, 개방된 구조로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기 전엔 유서를 써야 할까요? 코뿔소 방사장입니다. 구덩이와 식물로 시야에서 걸리지 않게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공간도 꽤 넓은 것 같아요. 코뿔소도 여러 마리가 보였습니다. 상처가 난 녀석이 있었는데 새가 자꾸 쪼아먹더라고요. 상처에 사는 진드기나 구더기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처를 벌리기 때문에 동물에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코뿔소가 돌진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깝습니다. 갑자기 한 마리가 누워있던 녀석에게 거침없이 다가갑니다. 어? 그러다가 뿔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아마 등의 상처는 싸우다가 생긴 모양입니다. 열대 기후라서 그런지 식물들이 잘 자랐어요. 정말 자연 속에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치타 전시장입니다. 기동력이 좋은 맹수인 만큼 보안이 조금 철저한데요. 치타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네요. 아무도 모르게. 덤불 멧돼지입니다. 돼지라고 하면 좀 게으르고 느린 이미지인데요, 이 녀석들은 달리기도 빠르고 수영도 잘합니다. 자전거만 타면 철인 3종 경기도 나갈 수 있는데요. 육식동물의 왕국 아프리카에서 돼지로 살아가는 것, 만능 스포츠 돼지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멧돼지 옆이라 그런지 미어캣이 있습니다. 동물원인데도 혹시 천적이 있는지 망보기에 열심입니다. 하늘을 자주 보는 건 최대의 천적이 맹금류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조형물인 줄 알았어요. 기린들이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놀랍게 아프리카 초원하면 떠오르는 이 기린들은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물원 내 최다 출산 기린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사자는 볼 때마다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물원에서는 사멍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요. 널브러진 사자를 감상합니다.
표범이 보이시나요? 밀림에서 표범을 마주치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도 표범은 불편한 기색입니다. 끊임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정형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100호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사자처럼 널브러져 있군요. 이렇게 보면 커다란 고양이가 맞긴 하나 봅니다. 혼양이가 깊게 잠든 것은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동물 때문일 수 있어요. 포켓몬 슬리프의 모티브가 된 테이퍼입니다. 배 아래로 담요도 없고 썬팅이라도 한 걸까요? 투톤 원피스가 잘 어울립니다. 울타리나 철창을 최소화한 것이 참 보기에는 좋았어요. 동물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위장수를 좀 사용해서 각 사육장에 맞는 방법으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싱가포르 동물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 친화적 동물원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